저쌤 좋아해요. 아, 망했다.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 있잖아. 엄마, 나 오늘 일찍 끝났어. 성적표는? 성적표? 내 고3은 그런 격정의 시대였지. 엄마, 가을에. 헐, 둘이 안 친하잖아. 몰라, 걔랑 아주 개어색한데. 대충 설렁설렁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뭐? 뭐? 야, 안 들려? 여보세요? 내 말 안 들려? 하다 보면 직원이 생기지 않을까? 끝난다. 이렇게 잘생긴 애가 주변에 있었나 했지. 그리고 걔랑 과외를 같이 하는 거잖아? 여자애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너도 오늘 처음 왔어? 어? 아, 아니. 그럼 넌 언제부터 과외했어? 뭐, 한 1년 전? 야, 진짜 오래됐다. 야, 근데 여기 있으면 K대라는 거 진짜야? 진짜인 것 같은데. 와, 야 그럼 완전 공부 벌레겠다. 왜? 아니 죽자 살자 공부만 하고 지금도 공부만 할 거 아니야. 존경스럽다. 아 그래? 근데 이거 쌤한텐 비밀이다. 어, 노력해볼게. 근데 너 이름이 뭐야? 어디 학교 다녀? 규빈. 이규빈. 학교는... 선생님! 선생님? 김슬기? 너가 왜 여기에? 아, 나 오늘부터 같이 하기로 했어. 쌤! 쌤? 하루에 두 번이나 있을 수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숙제 꼭 해오고. 전 먼저 가볼게요. 기빈쌤, 내일 봬요. 내일 보자. 저 쌤! 저... 죄송해요. 아, 아니야, 아니야. 공부벌레인 내가 미안하지. 아, 그게 아닌데. 벌레는 먼저 가볼게. 공부해야 돼서. 완전 내 스타일이었는데 선생님이었다니 진짜 미쳤지. 그리고 다음 과외 수업 때였어. 쌤. 오늘도 일찍 왔네. 근데 더 미치겠는 건 잘생기셨어요. 어? 공부벌레 아니고 진짜 잘생겼어요. 선생님이 남자로 보인다는 거야. 쌤, 우리 이거 점수 내기예요. 80점 넘기면 피자 사주기? 여우 같은. 80점을 넘기면 네가 나한테 사줘야 되지 않을까? 쌤. 너도 내게 할래? 쌤, 그러면 저 90점 넘으면 야외 수업 추가해요. 80점도 겨우 넘길 텐데? 할 수 있거든.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오늘 끝날 때 시험을 볼게. 각자 물어볼 거 있으면 질문해. 그때까지. 진이는 규빈쌤하고 오랫동안 같이 해서 그런지 엄청 친해 보였어. 그래서 괜히 더 얄밉고 질투나더라. 진이는 92점. 아싸, 피자. 자, 슬기는? 슬기는 82점. 쌤, 그럼 피자 사주세요. 도미노. 슬기도 잘했어. 다음 주에는 야외 수업 나가자. 진짜요? 에? 쌤, 이거 내기 반칙. 그래도 쌤이 나 챙겨주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 여보세요? 어, 쌤이야. 집에 잘 들어갔지? 네, 쌤은요? 잘 들어왔지. 아까 점수 때문에 괜히 기운 잃지 말라고. 다음엔 더 잘 볼 거거든요? 그래, 그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해. 쌤, 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있잖아요. 107쪽에! 이렇게 쌤한테 천천히 다가가면 괜찮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고대하던 야외 수업날 진이가 딱 아픈 거야. 거의 운명이었지. 오늘이야말로 학생이 아닌 여자로 보일 수 있겠다 싶었어. 오늘 좀 다르네? 에이, 맨날 교복만 입었잖아요. 저 오늘 완전 대학생 같죠? 으이구 고딩이. 3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가자. 그런데 쌤이 밖에서 날 무시하는 거야. 쌤 이거 완전 잘시켰죠? 글램핑 바비큐 피자 존맛해. 많이 먹고 공부 많이 해. 쌤 저희 오늘은 공부 그만하면 안 돼요? 까불고 있어 아주. 이거 먹고 다시 할 거야. 천천히 먹어야지. 으이구. 그래도 쌤이랑 데이트하는 것 같아서 나쁘진 않았어. 네, 저희 잠깐만 앉았다 가요. 그냥 가자. 너무해. 아, 좀만 앉았다 가자니까. 나는 데이트 같아서 좋았는데 쌤은 아니었나 봐.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어디야? 됐어요. 혼자 갈래요. 고등학생이 혼자 다니면 위험해. 여태까지 무시해놓고. 무시했다니? 차라리 솔직한 편이 낫다 싶었어. 쌤, 저 쌤 때문에 이쁜 옷 골라서 입었어요. 화장도 열심히 하고. 어? 저 쌤 좋아해요. 무시한 거 아니야. 넌 지금 화장을 안 해도 짧은 치마를 안 입어도 괜찮아. 선생님이 대학생이라서 멋져 보일 수도 있어. 슬기는 대학 가면 더 이뻐질 테고 더 멋진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에만 열중하자. 쌤이 너무 좋은데. 극한의 정의를 이용하여 푸는 것이 더 중요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난 성인이 되었고 필요한데. 쌤을 다시 찾아갔어. 슬기야. 선생님. 합격 통지서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고백하러. 근데 왜 화내? 왜 나한테 화내? 걱정되니까. 나 따라해봐. Black Angus Steak Pizza. Go. 마음이 편해서 정말 친한 여사친 있잖아. 아니 근데 그 오빠가 내 이름 뒤에다 하트를 붙이는 거야. 에? 진짜로? 어. 그래서 나도 장난으로 오빠 이름 뒤에다 하트를 붙인. 에이씨. 아이 칠칠이 진짜. 떠올리냐?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도 그 오빠 이름 뒤에다 하트를 붙였다고. 이거 완전 가능성 있지 않냐? 하, 근데 사귀지도 않는데 하트를 붙이는 거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뭐 또 장난을 좋아하는 스타일에 뭐 그런 거면은 뭐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짜달까? 특히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친해지잖아. 그래서 넌 요즘 짝사랑하는 그 누나랑은 어때? 나 안 될 것 같다. 왜? 어제부터 답장이 없어. 내가 먼저 할 말도 없고. 뭐야 여태 연락 잘해놓고. 야, 그 여자들의 입장으로 왜 그러는 거냐? 여자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우린 짝사랑에 대해 상담을 했어. 확 잡혔어. 짠. 오늘까지 연락 없는 거 보면 끝난 것 같아. 에이, 야, 좀만 더 기다려 봐봐. 아, 됐어. 아, 근데 너 잘 돼가고 있냐? 아니, 사실 어제 길 가다가 우연히 오빠를 봤는데. 봤는데? 오빠가 막 날 안는 거야, 반갑다고. 안았다고? 이거 100%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지? 하, 이거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너한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어장 갈리거나. 아니 그리고 막 날 보면서 귀엽다고 웃는데. 내 말 듣고 있기는 하냐? 아 사실 그 오빠가 훨씬 더 귀엽거든.
아주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구나. 아휴. 야, 나 화장실도 갔다 올게. 갔다 와. 아이. 처음엔 서로 상담할 때만 마셨는데 이제는 별일 없어도 만나서 술 마시는 게 습관이 됐더라고. 여보세요. 야, 어디야? 술 마시자. 남이 마시고 있는 중. 설마 또 그 보라라는 분이야? 오늘 니들끼리 마셔라. 둘이 진짜 사귀는 거 아니냐? 뭔 소리야. 개소리 하지 말고 끊어. 내가 장담하는데 너는 분명 당연히 주변에서 오해도 많았지만 귀여워. 절대 부정했지. 보라는 그냥 짝사랑 동지였어. 서로의 고민을 이해해주는 사이. 저 사람 맞지? 아, 또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뭐 사진보다 실물이 조금 낫네. 아야, 당연하지. 그리고 더 대박은 내일 같이 술 먹지. 헐. 왜? 난 망했는데. 응원한다 이 배신자야. 근데 기분이 쏙 좋진 않은 거야. 아, 그니까. 어? 신기하게도 같은 술집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일 같이 한잔하기로 했다. 지연이? 야, 씨, 맨날 찍어 앉는데. 걔는 내 다리가 아파. 큰일 나. 하긴 보라한테 너무 성급하게 다가간다 생각했어. 뭐가 그렇게 좋으셔? 오빠가 이거 주고 갔어. 어떻게 이렇게 스윗하지? 진짜 완벽해. 나 이거 뭐 저렇게 웃는데 거의 간직. 어떻게 이걸 말해줘야 하나 싶었지. 이 차 어디로 갈래? 차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부축해줄게. 오빠한테 줄게.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 괜찮아. 기대. 괜찮아. 아, 싫다잖아요. 어? 준영이다. 나 많이 취했어. 데려다 줄게. 야!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야, 쟤 만나지 마. 왜? 딱 봐도 몰라. 너 취했다고 막. 그리고 저 새끼 어제 화장실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뭐라고? 너처럼 지 좋다는 애들 다 만나고 다니면서 장난치더라. 넌 하필 좋아해도 그런 새끼를 좋아하냐? 나도 알아. 어? 나도 안다고. 나도 알아. 바보냐? 안다는 애가. 근데 왜 화내? 왜 나한테 화내? 걱정되니까. 뭐라고? 걱정된다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나도 모르겠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갈게. 그 후로 며칠간 어색하게 지냈어. 우리 2주 만인가? 이렇게 술 먹는 거? 야, 너 좀 괜찮아졌냐? 그 새끼 쓰레기라고 소문 다 났더라. 잘 됐네. 어? 너 이제 그딴 놈 신경 쓰지 마. 알았어? 몰라. 술이나 줘. 오랜만에 보라를 봤는데 원래 이렇게 이뻤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술 달라니까? 어, 그래. 자. 그리고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술만 마신 것 같다. 친구 사이 주제에 같이 있을 변명이 술밖에 없더라. 그럼요?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아, 기분 좋다. 오늘은 좀 많이 취하셨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도 조심히 들어가. 들어가. 아, 먼저 가. 야. 응? 너 나 싫진 않지? 네. 내가 널 왜 싫어해?
나도 모르게 질투나더라. 네 얘기 들으면. 뭐라고? 질투 난다고. 아 뭐래. 연애하자 우리.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편하고 사랑스럽잖아. 미안해. 그게 사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걱정하는 내 생각은 안 해? 나한테는 주변에서 항상 부러워하는 완벽한 남자친구가 있어. 왜 웃어? 멋있어서. 와, 예뻐가지고. 잠깐만. 매일 예쁘다고 해주고 나만 바라봐주는 있었다. 그런 사람이지. 찾았다. 아. 모든 완벽할 것 같은데 남자친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나트를 받아라. 뿅뿅뿅뿅뿅. 기분이 나쁘거나 고민이 있으면 연락이 안 되는 거. 지금 좀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여보세요? 자기야. 하루 종일 연락 한 번 없더니. 미안해, 잘못했어. 밥은 먹었어? 아직. 우리 엽떡 먹으러 갈까? 엽떡 말고 피자. 나 피자 먹을래. 알았어. 우리 주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래도 항상 연락해줘서 심각하지 않게 여겼지. 육군이 어디든. 아니 아니지, 육군이나 해병대 이런 데 가면 되지.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오빠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같이 있게 된 날 일이 터졌어. 이렇게 만난 것도 처음인데 건배 한번 할까요? 얘기만 듣다가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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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어? 술 잘 못하시면 천천히 마셔도 돼요. 네, 이럴 때 마셔야죠. 저 술 잘 마셔요. 제가 한 잔 따라드릴게요. 아, 네. 오빠 친구들이니까 괜히 더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에 좀 더 신경 써서 행동했지. 여기 물이랑 과자 좀 더 주세요. 내가 할 게 좀 가만히 좀 있어. 괜찮아.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게 또 일이 있었죠. 내 이미지가 달린 거잖아. 오빠도 뿌듯해할 것 같고.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해? 인사만 하고 간다며. 소개해줄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그래.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아니 왜 그래? 같이 얘기하고 놀면 재밌잖아. 응? 더 드실 수 있죠? 아이 그럼요. 이제 시작이죠. 아, 그럼요. 저 술 잘 마셔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다음 날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처음엔 술 마셔서 늦잠을 자는구나라고 생각했어. 근데 메시지 보낸 것도 읽지 않고 저녁까지 연락 한 통 없는 거야. 무슨 일이 생겼나 너무 불안했지. 연락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한 적은 없었거든.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냈어.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연락이 없는 거야. 아,
아니 기분 나쁘면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안 해. 언제 하나 보자 진짜. 친구들하고 있을 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나 했지. 첫날은 너무 답답했는데 둘째 날은 화가 나다가 슬펐어. 그런 말 있잖아. 여자는 헤어짐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고. 솔직히 각오하고 갔거든. 주희야. 나는 연락이 안 돼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오빠는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던 거잖아. 내가 너무 바보 같잖아. 주희야 잠깐만. 와. 잠깐만 주희야. 놓으라고. 왜 연락 안 해? 내가 그렇게 싫어?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그게 아니야 주희야. 잘못을 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난 뭐야? 이유도 모르고 3일 동안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거야? 미안해. 그게 사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걱정하는 내 생각은 안 해? 난 아무 이유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하고. 됐다. 지금 태평한 오빠 모습 보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걱정한 거구나. 그게 아니야, 주희야. 감정 소비하는 것도 지친다. 우리 그만하자. 주희야. 주희야! 미안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는 모습이 싫었어. 내가 오빠 친구들한테 잘해주는 게 그게 잠수 탈 정도로 싫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 그 행동이 나 때문인 줄 알면서도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미안해. 내가 너무 좋아서 연락을 안 한 거래. 계속 여기 있었던 거야? 이렇게 좋은데 얼굴만 봐도 화가 풀리는데 손 엉겨봐 진짜 속상하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약속할게. 많이 기다렸지? 괜찮아. 남자친구가 너무 미웠지만 차갑게 얼어붙은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렇게 우리는 더 단단해진 연애를 시작하게 됐지. 뭐야 선배. 아까는 미안했어. 진짜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어. 만나면 늘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사람 말이야. 이겼다! 나 안 할래. 우리 피자 시켜 먹을까? 콜! 이번엔 내가 만드는 걸로 먹어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이겼잖아. 저도 기분 안 좋단 말이야. 그냥 먹어. 그런 게 어딨어. 제 시키고 싶은 거 시켜.
그럼 일단 케이준 새우살 추가하고 파인애플 추가 추가하고 고기 추가 치즈 토핑은 모짜렐라 치즈로 하고 됐다 시켰다 야 한 판 더 해 아 괜찮겠어? 또 질 텐데 아 이번에 진짜 안 봐준다 근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 어, 피자 왔다 부침성도 좋고 성격도 밝은 게 너무 좋은데 그게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야 뭐하냐? 세팅 안 하고 어? 갑니다! 아, 야 완전 배부르다 다이어트는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야 맛있게 먹으면 영 칼로리야 모르냐?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지혜야 선배님 어 선배님 어 한나야 뭐야 왜 여기 있어? 남자친구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 예술가 심리 과제 했어? 어? 그거 팀플이잖아요 교수님 팀짜라고 했는데 같이 하자 우리 한 명 구하고 있었거든 저도 같은 팀이에요 완전 좋죠 다 아는 사람들이네 지혜가 PPT 잘하니까 PPT 만들면 되겠다 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전 자료조사를 지원 빵빵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당한 느낌인데 사실 이미 다 정해놨거든 왜 그런 거 있잖아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연락하면 괜히 질투나는 거 그것 빼고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지 그날 밤 알바를 마치고 전화를 했는데 친구랑 술 마시러 간다던 지혜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자주 폰이 꺼져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조금 있다가 항상 연락이 왔었거든 근데 아침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야 걱정되는 마음에 아침 일찍 찾아갔지 막상 들어가 보니 태평하게 자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걱정했는데 지혜야 괜찮아? 왔어? 아 머리 아파 어제 술 많이 마셨어? 왜 연락이 안 됐어? 폰이 꺼졌었나 봐 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라면 끓여줄게 자기야 이거 봐봐 이 손가락도 인식되고 얘도 된다? 지문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어 자기 손 줘봐 자 봐봐 오 풀렸어 짱 신기하지? 와 완전 신기해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태평하게 자는 게 화가 나서인지 불안해서인지 오빠 미안 어제 연락이 안 됐지 어 카톡 온 것 같더라 아침부터 누구야? 어, 그냥 친구 그래 어제 술은 누구랑 마셨어? 나? 윤희랑 마셨지 아, 내게 연락이 안 됐어 충전하면 연락했어야지 나 어제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나 봐 미안해 그냥 나한테는 진실을 말해주면 좋을 텐데 아 원래 연락 잘 되던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까 내가 어제 너무 달렸나 봐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 봐봐 문단속 잘해야지 깜짝 놀랐잖아 아, 나 어제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제대로 안 다쳤나 보다
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나 머리가 아직 너무 아파. 나 좀더 자야 될것 같아. 그래, 이따 일어나면 연락해. 조심히 가, 오빠. 응. 갈게. 연락할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만 해주면 풀릴 문제였는데 그런 말 있잖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다고. 항상 먹을 걸 보면 솔직하게 다 얘기해줬으니까.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깨닫게 됐지. 우야 선배, 아까는 미안했어요. 민석이가 갑자기 집에 와서 답장을 못했어요. 괜찮아, 다 내가 너 좋아해서 그런 건데. 내가 너무 나쁜 거 같잖아. 그리고 민석이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내가 나쁜 거야. 뚱한 표정 짓지 마. 그리고 나 기다리는 거 잘해. 너무 낯설었어. 다른 남자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리고 제 마음에 내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좀 바보 같지. 근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슬픈 표정을 짓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지혜를 위해 내가 먼저 이별을 구할 수밖에 없더라. 가정했던 우리. 이걸로 여기 가리면 깔끔하겠다. 생산적인 일을 해. 생산적인 일.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내는 때였어. 어? 여기서 일하면 피자도 먹고 돈도 벌고. 이거 완전 쿨인데? 아이고. 빨리 안 개? 네, 갭니다 개요 어마마마. 피자도 먹고 돈도 벌어서 꿀이라고 생각했던 알바인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 첫 출근 날이었지. 어? 하이였구나. 어, 안녕하세요. 어때 우리 매장? 엄청 깨끗한데요? OER 평가라고 본사에서 청결 점검하거든. 그래가지고 항상 깨끗해. 어쩐지. 오늘 처음이라서 배울 게 많을 거야. 잠깐만. 여운아! 네? 같이 일하는 친구가 완전 내 스타일인 거야. 소목 친구인데 네가 장담해가지고 교육 좀 부탁할게. 아, 네네. 여기는 우리 외장 캡틴인 여운이야. 이번에 우수 인재로 뽑혀서 일도 잘하고 배우자도 많을 거야. 네. 자, 일어나주고 좀 같이 할게. 네. 게다가 그 친구가 알려준다 하니 이건 거의 운명이었지. 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23살이요. 그럼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아, 네네, 그럼요. 순서대로 알려줄게. 이쪽으로. 네. 사실 나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순한 양이 돼버려. 가장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피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네. 일단 이렇게 도우를 잘 늘리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 위에 소스를 붓고 그 위에 각자 종류에 맞는 토핑들을 얹으면 돼.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뭐 처음에만 어렵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네. 진지하게 알려주는 모습도 멋있더라고. 피자를 굽는 곳이야. 그리고 항상 안전을 위하는 곳이어서. 이렇게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더욱더 순한 양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오빠, 오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 네? 오빠 아니었어요? 오빠라고 한 적 없는데 그냥 동갑이라 말 편하게 한 건데. 내일 보자. 진지한 줄만 알았는데 장난도 잘 치는 성격이었어.
그렇게 교육한다고 며칠 동안 계속 붙어있었어. 월드와이드 랠리. 이게 무슨 행사랬지? 아, 그게 뭐였더라? 헷갈리네. 그리고 알면서 모르는 척했지. 같이 오래 있고 싶어서. 마지막이야. 2년에 한 번씩 세계 도미노인들이 모이는 행사. 우수사원도 뽑히고 피자 빨리 만들기 대회도 열리고. 맞다. 아, 이제야 기억이 나네. 까먹지 마. 너 앞치마 끈이 좀 해졌는데? 응?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괜찮긴 한. 잠깐만 기다려봐. 이걸로 여기 가리면 깔끔하겠다. 됐다. 깔끔하네. 나 오늘 일 있어서 먼저 간다. 고마워. 은근히 챙겨주는 모습도 좋았어. 근데 언제부턴가 여운이가 안 보이는 거야. 하영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너무 어둡다. 아, 아닌데. 아, 매니저님. 응? 혹시 여운이 그만뒀어요? 아, 여운이? 여운이 중요한 일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 아... 어? 너 여운이 때문에 표정 어두웠구나? 아니요, 무슨... 맞는 것 같은데. 전화 왔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미노 피자 육삼촌입니다. 말도 없이 가버린 여운이가 너무 미웠어. 꽃핀 하나 남겨놓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날 밤 마감할 때 일이었지. 아직 잘 살고 다니네? 야, 너 뭐야?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말도 없이 이거 하나 달랑 남겨두고 그렇게 그만두는 거 진짜 아니지 않아? 최소한의 인사라도 하고 가야. 누가 그만뒀대? 어? 관둔 거 아니었어? 이거 다느라 좀 바빴지. 뭐야? 이번에 정직원 될 기회가 생겨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봤어. 그럼 관둔 게 아니고 그거 준비했었던 거야? 응, 며칠간 본사로 출퇴근했어. 근데 너 화내는 거 보니까 나 보고 싶었구나. 어, 야, 아니거든? 하나도 안 보고 싶었거든? 아닌 거 같은데. 아, 맞다. 자, 이거 받아. 뭐야 이게? 합격도 했고 말하는 거 간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치. 고마워.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매니저님은? 여운아. 응? 너 앞에선 순한 양이 되었던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좋아해 용기 내어 고백했어. 어릴 때 넌 키도 작고 빼빼 말랐지. 기억나. 난 너가 그런 네가 괜히 맘에 들어 두드려보지만. Yeah. 너의 소식에. 하영아, 부점장 봤니? 어, 저 식자재 준비하느라 못 봤는데. 하영이 한번 누가 봐. 왜 그래요 매니저님. 매니저님 저 찾으셨어요? 그날 밤 내 진심이 잘 전달되어 우리는 지금도 이쁘게 만나고 있어. 우리 셋이 친군데 괜찮을까?
피자, 치킨, 뭐 먹을래? 피자, 치킨 둘 다 시킨다. 난 항상 망설이고. 야, 파스타도 파스타도. 결정이 늦어. 거기 동료죠? 그래서 쟤는 항상 내 선택을 도와주지. 아, 네네네. 야, 나 없이 먹기 있냐? 와, 너네 진짜 나 빼고 너무한다. 그리고 우리에겐 친구가 한 명 더 있어.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였고 내가 좋아했던 지혜. 아, 역시 필요한 도미오지. 이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담백한 웰빙 피자. 아, 시끄러워. 또 시작이네. 윙도어. 역시 우리 준수. 야, 너도 준수처럼 좀 챙겨봐봐. 알아서 먹어. 이거지. 야, 미쳤냐? 내놔. 너 내놔. 친구라는 단어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 아, 좋다. 저 어디가? 그러게. 쟤 보고 계산하라고 하자. 그런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이에 이래야 좀 불쌍해 보여. 야,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 야, 준수 웃는 거 보니까 확실하네. 준수, 너 지금 비웃었어? 무슨 소리야. 야야야, 마셔 마셔. 저기요, 저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뭐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 야, 우리가 친구가 몇 년인데 너 몇 킬로인지도 알걸? 나 별로 안 나가거든. 근데 목소리 커진다. 준수야, 나 별로 안 나가 보이지? 너 정도면 말랐지. 그래 그래, 너 예뻐. 응? 너 예쁘다고. 뭐야, 왜 그래 징그럽게. 여태까지야 다른 친구의 장난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어. 야, 우리 2차 어디 갈래? 너 전에 새로 생긴데 거기 가고 싶다면 글로 가자. 좋다. 야, 근데 거기 요즘 핫해서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 예약했어. 뭐야, 언제 했어? 오빠가 좀 센스가 있거든. 오빠는 캠플. 준수, 너도 괜찮지? 어, 난 다 좋아. 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갔다 와. 갔다 와. 아, 맞다. 야, 나 잠깐 전화 좀. 아, 뭐야, 둘이서 나 빼놓고. 아,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준수야. 뭐, 언제 왔어? 나 요즘 왜 이러지? 뭐가? 왜 지혜가 여자로 보이지? 아, 미쳤다. 야, 너도 웃기지? 아니, 전혀 웃기지 않아. 얼마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 친구잖아. 친구라고 어쩌하는 건 아니잖아. 난 처음 봤을 때부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부탁인데 오늘 나랑 지혜랑 둘이 같이 있게 도와줄 수 있냐? 내 친구는 항상 나보다 빨라. 야, 너네들이 뭐하냐? 나 왕따 시키냐? 매번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게. 가자 가자 가자, 화장실 갔다 와. 나도 답답한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니야, 전화는 또 왜 안 받고.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스캔이. 걔 주사 알잖아, 집 가는 거.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앉아. 나 석현이한테 고백받았어. 아. 뭐야, 알고 있었어? 그냥.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 우리 셋이 친군데 괜찮을까? 너는 어떤데? 나는 뭐, 성격도 나쁘지 않고 재미있고, 아이 뭐 그냥. 그럼 됐네. 야 그냥 만나라. 근데 셋이 만났을 때 어색하지 말고. 괜찮겠지? 아, 뭔 상관이야. 춥다. 들어가자. 그래. 야 너 다음에도 연락 안 하고 가면 죽는다 그때. 알겠어. 춥다. 야 연락해. 나 간다. 그런데 그때는 후회가 되더라. 조금만 더 빠를 걸, 붙잡을 걸, 처음 봤을 때부터 고백할 걸. 결국 친구는 내 짝사랑에 끝까지 결정 지어줬어. 참 바보 같게. 유나! 다신 안 우는 줄 알았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이 얼마 안 남았을 때야. 되는 일 하나 없고 불안할 때. 면접에 계속 떨어지고 이대로 괜찮을까 매일 고민할 때지. 저기 저 지갑 두고 가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잘 챙겨요. 저번에도 음료수 계산하고 안 가져가셨잖아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우울할 때 편의점 앞에서 맥주 마시는 게 버릇이 됐어. 또 면접에서 떨어지는 날은 내 마음의 안식처였지. 오늘은 뭐 놓고 가지 말아요. 네. 갈 때마다 보는 그 친구. 처음에는 어려서 좋겠다, 걱정 없겠구나 생각했거든. 근처 사시죠? 네? 자주 와서. 아, 네. 수고하세요. 근데 잘 웃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 저기 이거. 저 그거 안 넣고 갔는데요? 아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편의점에 원 플러스 원이 많아졌어. 괜찮은데. 많이 먹고 기운데요. 누나 볼 때마다 기운이 없어 보여서. 고마워요. 저도 이제 퇴근인데 옆에 앉아서 같이 먹어도 되죠? 네, 뭐 편한 대로. 네.
태평하게 웃는 모습이 싫진 않았어. 오늘은 이 길로 안 가나 했어요. 네? 저 누나 기다렸어요. 왜요? 나 엄청 티내고 있는데.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솔직한 이 친구 앞에 있으면 흔들리게 돼. 믿기 어렵겠지만 저 이러는 거 처음이에요. 안 믿기는데. 진짜예요. 그리고 저희 같이 술 마셨으니까 친구 된 겁니다. 친구 되기 참 쉽네. 근데 말했잖아. 내 상황에 이 남자의 마음은 사치라는 거. 이거 제 번호예요. 나 몇 살인지는 알아요? 누나 민증검사 제가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나 보다. 근데 나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는 것 좀 부담스러워요. 저 갈게요. 그래서 더 차갑게 밀어냈지. 내 마음이 더 흔들릴까봐. 어, 엄마. 어, 혜진아. 오늘 2차 면접 본다면서. 잘 봤어? 응. 잘 본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좋은 결과 나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잘 될 거야. 거짓말. 밥 잘 챙겨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네, 엄마. 엄마 늦었다. 얼른 주무세요. 그래. 혜진이도 일찍 자고 푹 쉬어. 네, 주무세요.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그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바라던 나의 모습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누나! 다신 안 우는 줄 알았어요. 나 때문에 안 울까봐. 내가 왜 좋아요? 네? 난 걱정도 많고 정신도 없고 나이도 있는데. 제 맘이에요. 솔직한 사람 앞에서는 무섭다. 솔직해질 수밖에 없더라.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늘 먹던 맥주 주고 싶었어요. 맨날 받기만 하네. 고마워요. 오늘따라 고민이 많은 표정이네요. 떨어졌어. 뭐가요? 내 친구들은 다 회사 들어가고 제 갈 길 찾아가는데 나만 헤매고 있어. 사실 별로 들어가고 싶은데도 아니었는데 책임감 때문에 서류만 계속 내고 있는 거야. 많이 힘들었겠네요.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저도 이렇게 노력해서 누나 이렇게 웃는 얼굴 보잖아요. 많이 웃어요. 웃는 게 제일 이쁩니다. 그저 어린 줄만 알았던 그 친구가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어. 최혜진 씨 들어오세요. 어, 누나 오늘은 일찍 왔네요. 그냥이요.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어요? 합격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냥 고민 들어준 거 고마워서. 누나 내일 저랑 데이트해요. 거짓말 없이 진심으로 다가오는데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잖아. 며칠 전부터 계속 밖에만 봐. 누구 기다려? 어. 저기. 이거 어제 놓고 가셨어요. 보고 싶었어. 그때 말했어야지. 그러면 그때 말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선배, 그러면 이번에 복학하시는 거예요? 응. 아, 너무 오래 쉬었더니 친구들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저 두고 혼자 우울하게 학교 다니면 안 돼요. 응? 그래, 나 밥 먹을 사람 없을 때 같이 먹어줘야 돼. 당연하죠. 그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복학하고 알바를 시작했을 때였어. 주문 하시겠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는데 내 앞에 전남친이 나타난 거야. 저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4,500원입니다.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가장 사랑했고 가장 오래 만났던 그리고 가장 아프게 헤어졌던 남자친구. 어 자기야 어디야? 나 학교 앞인데. 어? 뭐야 연락도 없이? 아, 오늘 우리 기념일이잖아. 서프라이즈. 아, 그 지금 좀 곤란한데. 아, 그래? 그럼 일 끝나고 연락 줘. 저녁에 먹은 맛 없을 텐데. 여기 있었어? 뭐냐고! 이게 곤란한 거야? 내가 있는 게 불편해? 이따가 얘기하자. 둘이 뭐 했는데? 이거 내가 오해할 만한 상황 아닌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말을 돌려! 언니,
그런 게 아니라. 아, 연락도 안 오가는데 내가 어떻게 다 맞춰줘. 지금 설명하기 좀 애매해. 이따가 다 설명해줄게. 잠깐만 좀 기다려줘. 내가 조금이라도 중요하지 않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잖아. 맨날 설명은 나중이고 행동부터 하잖아. 그럼 난 맨날 기다려야 돼? 좀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때 말해준다고. 나 좋아하긴 하니? 헤어지자. 또 왜 그러냐. 그냥 헤어지고 싶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많이 사랑했던 만큼 실망이 컸고, 그래서 내 사랑에 대한 환상을 깨트린 남자. 시럽 좀. 뒤에 있습니다, 손님. 오랜만이네, 김혜림. 좋아 보이네. 이제 겨우 괜찮아져서. 다행이다. 나 주문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얼굴을 보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 그 이후로 전 남자친구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손님. 역시 또 왔네. 언니, 저 사람이 언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무슨. 일합시다, 일. 네.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괜찮아졌는데. 밝아 보여서 좋네.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예전엔 말도 잘 안 하더니. 보고 싶었어. 뭐? 예전에 그 후배 수업 중에 갑자기 토를 해서 병원 데려가는 중이었고, 그래도 내가 학회장인데 옷이 많이 더러워져서 내 옷으로 가리고 병원 가는 중이었고, 후배가 바로 옆에 있는데 껄끄러운 얘기라 그때 미안했어. 그래서? 그때 말했어야지. 그러면 그때 말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 갈게. 그렇게 나를 흔드는 거야. 피자 시켜 먹을까? 콜! 내가 시킬게. 그래. 여기 도미노 들어가서 메뉴를 정하고 도미노 스팟을 설정하면 바로 된다. 좋다. 대박이지? 응. 왜 막 이런데 전화하면 길 알려주고 그래야 되잖아. 그런 거 없어서 좋더라.
우이구 똑똑해라, 어? 자기야. 응? 저거 보여? 저거? 저거 느린 우체통이라고 편지 써서 보내면 몇 년 후에 다시 보내준다? 타임캡슐 같은 거네. 우리도 저거 하자. 지금? 짠! 미리 준비해왔지롱. 에이구, 일로 오자고 한 이유가 있었구만. 우리 서로한테 편지 써주자. 그래. 대신 훔쳐보기 없기다. 아, 자기나 훔쳐보지 마. 야! 어? 보지 마! 야, 보지도 않았다. 야! 야, 진짜 안 된다고. 혜림에게. 혜림아 안녕? 바로 옆에 네가 있는데 편지 쓰니까 어색하다. 지금은 너무 좋고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지만 언젠가 너와 심하게 다툴 일이 생긴다면 네가 이거 한 가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실 난 한 가지에 몰두하면 주변에 신경을 못 쓰는 타입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 한 대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해줘. 너는 강하고 밝은 아이지만 속마음은 여린 아이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더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나중에 서로 이 편지를 받으면 어색하고 부끄럽겠지? 그래도 계속 사랑할게. 사랑해 혜림아. 잠시만요. 이번 시즌에도 남주를 맡으셨는데. 네, 화이팅. 야. 사랑합니다. 딩고는 사랑입니다. 나를. 하나, 둘, 셋. 우리 말이지.